아름다운 청풍호를 배경으로 세대와 취향의 벽을 넘어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된 시간이었죠. 음악과 영화가 함께하는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그 뜨거웠던 열기를 이어받아 제천에서 준비했습니다. 영화만큼 버라이어티하고 화끈한 데다 음악만큼 감동적이고 황홀한 맛. 제천 전통시장이 자랑하는 맛집 열전 개봉 박수. 충북 제천에서 중앙시장, 동문시장과 더불어 3대 전통시장으로 손꼽히는 내토시장. 특히 전국의 미식가들 사로잡는 맛집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중 첫 번째 집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집 오곡정식 맛보고 가세요. 푸짐한 한상 차림으로 유명한 백반집인데요. 메인 메뉴 말고도 수많은 밑반찬 곁들이는 백반집 특성상 이른 아침부터 지지고 볶고 튀기고 버무리고 정신없습니다. 도대체 몇 가지나 요리하는 건가요? 반찬은 12가지가 나가고요. 거기에 메인으로 황태 양념구이, 고등어구이. 주인장이 직접 구워낸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양념장 발라 황태구이 지글지글. 고등어 큰 놈으로 짭조름하게 간해서 굽다 보니 아이고야 어느새 손님들 들이닥칠 시간이네요. 사장님 여기 오곡정식 하나 주세요. 오곡정식 2인분만 주세요. 주문 떨어지기가 무섭게 밥부터 준비하는데요. 밥맛 좋기로도 유명한 이 집. 콩, 팥, 밤과 대추를 기본으로 각종 잡곡 더해 1인용 가마솥에 짓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 제천 지역에서 나는 오곡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나는 거를 더 싸게 구입해서 쓸 수도 있지만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제천 지역의 오곡쌀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재료 공수부터 요리까지 정성 들여 준비한 한상 차림. 세상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엄마표 집밥이 따로 없는데요.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깊은 맛이 느껴지고 저렴한 데다 양까지 푸짐하니 이거 이거 젓가락질이 쉴 틈이 없습니다. 고소한 나물 올려 고등어 구이 한 입. 이분 음식 드실 줄 아시네요. 별미고 아주 굉장히 맛있네요. 집밥이 생각나면은 이곳에 와서 이 음식을 자주 먹는 편이죠. 맛있으니까. 뿐만 아닙니다. 고향의 맛 자랑하는 이 집에는 백반 말고도 수가지의 단품 메뉴도 있는데요. 그중 가장 잘 나가는 음식은 깨끗이 씻어 손질한 닭 한 마리에 채소 썰어넣고 매콤하게 양념 불어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끓여낸 닭볶음탕입니다. 주인장 강력 추천 메뉴라는데요. 기대되네요. 닭도리탕. 맛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 맛있다. 살짝 화장해서 둘이 먹다 하나가 사라져도 모른다는 말. 바로 이런 때 쓰는 걸까요? 엄청나게 맛이 좋고요. 아, 아주 소주 아주 좋습니다. 늘 이 집 진짜 자주 오는 편인데 항상 맛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분에 오늘 아주 포식했네요. 제천 지역에서 나는 오곡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천 내토시장 두 번째 맛집. 한번 먹고 간 손님들 입소문 타고 전국 명성 자랑하는 중화요리집인데요. 그런데 이 집 짜장면도 맛있고 냉면도 맛있고 다 맛있지만 특히 맛있는 게 따로 있다네요. 저희 딸이 인천에 살고 있는 사이라 근데 꼭 여기 오면 이거를 먹고 와야 돼요. 도대체 뭘까요? 주방으로 가보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탕수육이 어떤지 탕수육의 진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호라, 탕수육이었군요. 모두가 칭찬일세 이 집 탕수육. 신선한 돼지고기 큼지막하게 썰어 준비해 감자 전분을 베이스로 간장으로 간해서 계란 넣고 튀김옷을 만들어 입히는데요. 어라? 그냥 탕수육 요리법 아닌가요? 특별한 뭐 어떤 재료의 비법보다는 정성의 비법을 갖고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법이 진짜 없으려고요. 일단 계속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니 돼지고기를 살짝 한번 튀겼다가 잠시 후 다시 한번 튀기네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탕수육 고기가 들어가면 그 순간적으로 기름이 식어요. 그래서 1차로 튀겨내고 다시 드러냈다가 기름이 한 180도, 190도 정도 다시 올라가면 그때 이제 두 번을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고 고소하고 바삭한 그래. 특별한 식재료를 쓰는 것도 아니요, 거창한 요리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중화요리 30여 년 경력이 빚어낸 전문가의 노하우로 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에
새콤달콤한 소스 곁들여 완성한 탕수육.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의 신기원이라는 말이 이를 두고 나온 걸까요? 군침도네요. 때문에 이 집 탕수육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겠죠. 세대불문 취향 저격입니다. 탕수육 맛있어요. 아,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많아서 남겨버렸어. 아, 그랬어요? 아, 예. 맛있게 드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모두들 그릇을 싹싹 비우고 간다는 이 집에 음식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있네요. 어머나, 그걸 드시게요? 손님들 남기시면 왜 그래요? 조금 남겼다 싶으면 이렇게 확인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고 정말 배가 불러서 남겼는지 어쩌면 맛이 좀 달라서 남겼는지 그런 거 확인하느라고 30년 넘게 장사를 했어요. 했는데 늘상 그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동안까지는 계속 그 정신으로 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레토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들 놀러 오세요. 먹을거리 많은 레토시장에서 이 집 저 집 들러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지막 마무리는 여기서 해야죠. 바로 레토시장의 간판 빨간 어묵집인데요. 오늘도 사람 엄청 많네요. I think this Palgon Oding is really delicious. And I love Korean food, so it's one of my favorites. And street food is one of my favorites also. I like street food, so I think this is really delicious. So, 빨간 오뎅, 맛있어요.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주머니는 가볍고 먹고 싶은 건 천지라고요? 그렇다면 제천 내토시장 백반집과 중화요리집, 이것저것 길거리 간식을 추천합니다. 좋은 식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맛은 기본이요. 저렴하고 푸짐하기까지 한 전통시장 맛집 최고입니다.